우리 저 이 박사님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야, 감사합니다. 오실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방송이 좋아야 이 박사님도 그대로세요. 아니, 염색하신 그 색깔만 바뀌었지 뭐 나머지는 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대로시거든요. 2000년 초반에 이 박사님 열풍이 뭐 그냥 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들까지 뭐 그냥 진짜 묘한 분이세요. 아, 전국을 들썩들썩. 아니, 이 박사님 2000년 초반에 그러시다 갑자기 호련히 저희들 느낌에 좀 사라지신 듯. 아, 2000년도에서 몽키 매직하고 영맨이 떴는데 예, 돈을 몰았으니까 네. 2001년대 집을 하나 장만했지. 아, 예. 76평짜리. 대문에 보니까 그 장미꽃이 무지무지게 우거진 거야. 네. 이 실화야, 실화. 예. 난 실화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요. 그래가지고 가위를 다듬었지. 그냥 양같이 사슨 거지. 예. 다듬고 나니까 한 7m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겨. 네. 이 실화야, 이거. 예. 그래가지고 다듬었는데 손하게 쏟아져. 그러니까 점프로 온 거야. 예. 사다리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. 아, 근데요? 그건 다리가 나갔지.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기부 부상으로, 쓰고. 부상으로? 예. 아, 부상 때문에 그럼 갑작스럽게 예. 활동을 중단하신 거예요? 다리 다쳤으니까,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신문 잡지 싹 냈어. 외국 갔다. 왜요? 다리 다친 데 어떻게 돌아다니냐고. 다쳤다고 하시면 되잖아요. 그러죠. 아, 연예인인데 그래도. 다리 다치셨으면 다치셨다고 하면 되지. 왜 외국을 갔다. 아, 그러면은 외국을 갔다고 하셨으니까 밖에 출입도 좀 마음대로 못했지. 1년 반 동안 그냥 깽깽 오고 있었지. 집 장만하자마자 그냥 다리 다치셨네요. 한 6개월 후에. 아이, 그러셨군요. 아, 그러고 나선 1년 반 동안 기부 쓰고 있다가 예. 집을 또 팔자. 예. 76평이니까 기가 막힌 거. 이 실화예요, 이거. 예. 그리고 나서는 이제 57평으로 갔어. 네. 조금 이제 평수를 좀 예. 그렇지. 그러고 보니까 연료비가 한번 150마지 막 나와. 돈이 아까워. 아끼자. 또 옮겨 33평으로. 와. 그래 지금 내가 이사를 지금 현재 35번 사람이야. 이거 실화야 이거. 다음 순서. 아, 근데 이 박사님 아니야. 이 박사님이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노래를 듣지 않아도 그냥 이사 얘기만 해도 기인이시네요. 아니, 일단 이 박사님 저희가 지금 제가 궁금해서 네. 한번 좀 여쭤봤더니 네. 그동안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1년 반 정도 쉬게 되셨는데 외국에 네. 갔다고 했기 때문에 밖에 출입을 할 수 없었고 네. 그동안 그러면서 점점 집 평수도 줄게 되고 지인분들하고의 왕래 맞아. 부사님 그 이제 다리 다치긴 또 나가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또 저 나가기 또 무어잖아. 아, 근데 이사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? 이사는 돈 주면 이사들 싸워서 가요. 어쨌든 집까지 가셔야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박사님의 이 모든 얘기는 싫어요. 난 싫어하지 말아라. 자, 일단 세 분 잠깐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야.